안녕하세요, 맘믹입니다.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오늘 EX 대전쟁 연구 중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업로드할 영상이 없잖아요. 적색 소용돌이 고난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. 빨간색이니까 되지 않을까? 방패만 잘 떠도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여기 빨간색 맷집도 있거든요. 빨간색 매주는 그나마 좀 많은 편이니까 이놈저놈 잘 쓰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방패 뜬 사이에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? 기타 등등등. 자, 가봅시다. 왜 빨간 놈이 안 나오고? 얘 하나 나가면은 만사형통일 것 같은데? 이거 성 두들겨야 나오죠? 돈도 많이 주네. 진짜 한 방이네요. 와, 이게. 사슴 사냥꾼. 사슴이 아니라 토끼 사냥꾼. 대박이고요. 어우, 그냥 맞다이 치는데 이기는데요? 얘네 배율이 형편없구나. 일단 형편이 없네요, 애들이. 형편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고. 그러면 뭐, 소용돌이고 자시고 편안하게 깨지 않을까? 얘네 잡으면 또돈 잔뜩 들어오겠죠? 싹싹싹이가 죽어버렸네. 어쩐지 애들이 좀안 죽는다 했어. 근데 앞에서 자기가 고기 역할까지 하고 있었으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죠. 자, 적색 소용돌이를 과연 잘 멈추거나 밀거나 매주를 걸어가지고 편안하게 깰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알고자다. 아, 더 이상 출격을 할 수가 없다고? 이 정도 모았으면 방패 많이 뜨지 않을까요? 거의 무한으로. 매주를 꺼냈어야 되는데. 이게 뭐 톨피도가 지가 아무리 맷집이 좋아봤자 사이클론한테 갈리면 갈리지 않을까요? 그냥? 일단 봅시다. 한대 맞으면 그때 강무가 뛸 거예요. 오, 방패 뜨는 거 봐. 씨, 싫어하냐 저거? 방패 안 뜨는 거 봐. 이것도 싫어하냐? 한 방에 다 죽었네요. 일단 매주 잘 걸렸고요. 아니, 방패가 어떻게 그렇게 일심동체를 한 번에 떴다가 한꺼번에 다안 떠? 한 방에 물리면 죽는 거는 뭐 예상됐던 반데. 어? 아, 너무나 쉽고. 방패 없이 대충 해결이 되는데요. 적색 소용돌이 별거 없구만. 어쨌든 소용돌이도 하나하나 돌파하도록 하죠. 얘는 레어 캐릭터라서 일단 EX전쟁에서는 쓸 수가 없고. 어쨌든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